예,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그 옵티머스 2018년 말에 두 번째로 전파진흥원에서 그 옵티머스 펀드 운영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를 발견하고 수사 의뢰했을 때까지 윤 총장이 저렇게 지금 얘기하는 대로 단순히 그이 경영권 다툼의 과정에서 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또는 이제 전파진흥원이 적극적인 처벌 의지가 없어서 수사를 하기가 수사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실제로 저렇게 판단했다고 얘기한다면 네. 윤석열 총장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감이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옵티머스 펀드의 그 수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도했던 대로 이규철 변호사라든지 이런 로비를 받아서 본인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도 국회에 나와서 저런 식의 딴청을 편다고 얘기한다면 조금 뭐 유증죄 그 처벌과 별개로 총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난번에 이현주 변호사와 같이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총장님은 거짓말을 되게 잘하십니다라는 그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냥 뭐 개별적으로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는 제가 차마 모르기 때문에 따로 할 이야기가 없지만 공적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맞지 않는 것들도 그냥 뭐이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막 생각이 많이 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라임 수사 접대 관련해서 뭐 검찰 조직 내에서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고 했지만 엄벌에 처한 적은 없었죠. 그리고 뭐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접대받은 사실로 나오면 자신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도 그 문제 관련해서 사과를 했다라는 어떤 기사를 본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전파진흥원 수사 관련해서도 이혁진 대표와 김재현 대표 간의 경영권 다툼의 문제 때문이었다. 뭐 혹은 뭐 전파진흥원의 직원이 아 이건 사실은 뭐 수사 의뢰를 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뭐 그냥 그 민원 때문에 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은 뭐그 앞에 사과만큼이나 굉장히 공허한 거짓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이혁진 전 대표와 김재현 그 대표 간의 그 전현직 경영진 간의 다툼으로 생긴 문제라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아무튼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저희가 처음부터 약 5천억 정도의 사기를 쳐먹은 이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그 당시 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수사 의뢰서가 있습니다. 그 수사 의뢰서를 열린공감TV가 단독으로 최초로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공식 접수했던 수사 의뢰서에는 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사 의뢰 대상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그리고 정영재 옵티머스 대체 투자 대표가 있고요. 성지건설의 이사이자 MGB 파트너스의 박준탁 대표가 있었고, 네. 그리고 차마 그뭐 회사의 공식적인 이야기까지 이거 올라왔네. 네. 어쨌든 뭐 증권사의 대표까지 위탁 판매를 맡았던 뭐 증권사의 대표까지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는 뭐 횡령, 배임, 가장납입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수사 의뢰 취지도 사실 뭐 문서에 여기 너무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수사 대상자 옵티머스와 MGB 파트너스는 서로 결탁하여 수사 의뢰인, 여기서 수사 의뢰인이란 전파진흥원을 이야기합니다. 네. 수사 의뢰인의 투자금을 불법 전용하여 MGB 파트너스의 성지건설 신주 인수 자금으로 활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지건설이 자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MGB 파트너스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성지건설의 MGB 파트너스에 대한 신주 발행,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허위 유상 증자, 이걸 가장납입이라고 합니다. 네네. 가장납입에 불과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네. 이와 부합하는 일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에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네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또 자, 뭐 전파진흥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죠.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짙고 불법 행위 결과의 판명 시 다수의 소액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전파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절감하고 그 책임자를 찾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지도 수사 의뢰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매우 네. 구체적이죠. 네. 매우 구체적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였냐면 옵티머스 자산 운영의 이 자산 운영 내역까지도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에 포함시켜서 네. 뭐 결론적으로는 투자 제한 업체인 성지건설과 STX 건설의 경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망, 여기서 기망이란 사기를 말합니다. 기망을 한 제3자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범죄의 혐의까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뭐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땐 막연한 의심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뭐 증거에 가까운 내용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게 수사 의뢰서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은 그 수사 의뢰서의 범죄 사실이 매우 구체적으로 그 적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전파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깊숙한 수사에 준하는 그 네. 조사를 진행한 결과냐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통상적인 감사,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그 감사 결과. 에 대한 의견. 네. 그다음에 네. 뭐 그 우리가 흔히 이 외부에 다 공시돼 있는 자료들.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모아서 그 변호사가 전파진흥원의 의뢰를 받아서 정리한 네. 것에 불과하고 사실 이런 수사 의뢰를 하기 전에 통상적인 어쨌든 검찰이 인지 수사 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될 때 제일 강조했던 게 공정한 시장 질서였거든요. 네,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도 다수의 서민에게도 피해를 발생시켰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사 의뢰가 오기 전에도 사실은 검찰에서 사실은 먼저 이 부분들은 그렇죠. 인지 수사를 했어야 네. 되는 그런 사안이고 어쨌든 이 수사 의뢰서가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파진흥원이 굉장히 그 강도 높은 조사를 거쳤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이 정도면 사실은 검찰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자료였다. 이미 이거는 그러니까 범죄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이제 톡 건드리면 터질 그런 직전에 봉선화 연정인가요? 톡 건드리면 네, 터지게? 그런 직전에 네. 수사 의뢰가 됐다는 거죠. 저 정도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금융이라든가 금감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것 같고 당연하죠. 충분히 네. 검찰 쪽에서도 인지를 했을 텐데 네. 이 정도로 방대한 양의 수사 의뢰서가 접수가 됐고 그러면은 당연히 수사를 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답변서가 나옵니다. 답변서가 나오는데 저 정도의 수사 의뢰서를 그것도 국가의 공공기관을 통해서 직접 받는다면 해당 수사기관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비교할 만한 수사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조국 그 후보자가 임명되었을 때 조국 네. 일과 특히 조국 딸에 대한 표창장 수사를 위해서 100장이 넘는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탈탈 털었죠. 100장이 네. 넘는. 네, 100장이 네. 넘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탈탈 털었습니다. 뭐 연인원 그 100명이 표창장 넘는 하나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죠. 100명이 넘는 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동원되었고 네. 네, 사실은 뭐 이번 그 전파진흥원에서의 수사 의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위대한 표창장을 터는 것만큼 수준의 네. 어떤 그렇게 막강한 검찰력을 동원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럴 만큼의 필요도 없었다. 단지 지금 왜냐하면 뭐 그 워낙 이 수사에 대한 그런 정황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0장의 영장 청구가 필요 없이 단지
옵티머스와 MGB 파트너스의 금융계좌 추격 추적 영장만 발부받아서 네. 각각 들여다보았으면 바로 어떤 이런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수사 의뢰서에 대한 답변서가 나옵니다. 이 답변서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혹은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답변서인데요. 얼마큼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간단합니다. 네. 이건 뭐 답변서라기보다도 이제 진정 수사 의뢰에 따라서 이제 네. 예, 이제 진정 사건 이제 처분 저 종결. 예. 그냥 뭐 증거 없다. 뭐 혐의 없다. 그냥 예. 그러네요. 여기서 네. 중요한 건 처분에 대한 7번 요지가 사실상의 내용에다가 내용에 해당되는데 네. 혐의 없음, 혐의 없음, 혐의 없음. 네. 뭐 이게 사실상의 검찰 수사의 결과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과 이유 좀 한번 불러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통상 이제 고소 사건의 경우는 이제 불기소 이제 이유라고 얘기하죠. 네. 이건 고소는 아니고 수사 의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내사 종결을 하게 대한 이제 이유를 밝힌 건데요. 이 1조 2천억 또는 뭐 1조 5천억 정도의 펀드 사기극으로 네. 발전했던 대형 그 금융 범죄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에 대한 그 내사 종결 사유가 한 페이지가 채 안 됩니다. 아, 한 페이지가. 네. 한 페이지가 안 되는데 내용은 더 심플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범인은 횡령죄의 범죄 능력이 없다. 범죄 인정되지 않으며 혐의가 없다. 네. 네, 뭐 그리고 뭐 상법 위반 관련해서도 증거 부족, 혐의 없,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 뭐 각각의 피의자들에 대한 내용으로도 뭐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 아,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상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위 의견서 기재 수사 결과 및 의견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돼 있잖아요. 네, 수사를 네.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요거는 이제 수사 결과 및 1차로 이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됐을 때 그 네. 검사들이 그 조사과라고 하는 네네. 검찰의 수사관들이 있는 조사과에 넘겨서 1차로 조사를 했고 네. 그 조사관들이 이제 아, 의견서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네. 조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의견서에 조사관들이 기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했을 때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조사를 당했던 수사관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의견서를 보냈는지. 그렇죠. 어떤 의견서를 보냈는지가 여기에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어허. 참. 그러니까 어떤 판단으로 가장 납입을 했다라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빠져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없잖아요. 그냥 보는 거죠. 네. 네. 그래 없네 진짜. 위 의견서 기재 수사 결과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의견서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위 의견서가 아. 없네. 아예. 네. 대단하네요. 와. 그러니까 저런 참 이거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검찰이 원래 의견서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첨부하게 되면 아 낱낱이 이 무혐의 결정 자체가 얼마나 예 어떤 챌린지를 받으니까 예 문제점이 많은지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는데요 진짜. 사실은 대법원이 굉장히 무리한 판결을 할 때 판결문이 다 저렇게 나오거든요. 아. 아 더 이상 시비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 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 판결 요지를 쓰는 게 아니고 아.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써요. 그러면 도대체 아. 대법원이 뭘 근거로 해서 상고를 기각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뭐 그것과 거의 같은. 그런데 저기는 대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기관인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이 나름대로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적시해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저렇게 거의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반 페이지로 무혐의 종결 처리하고 심지어는 위 의견서 기재와 같이라고 얘기하는데 의견서가 그러게요. 없어요. 예. 과연 이것을 정상적인 이 수사 그 종결 처분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예. 뭐 좀 저는 너무나 뭐 이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려고 봅니다. 근데 앞에 이제 그 전파진흥원에서 아무튼 수사 의뢰서를 보낸 걸로 봐서는 그 수사 의뢰서의 그 양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수사를 좀 해달라 적극적으로 라는 그 전파진흥원의 의지가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장의 발언이라든가 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그 무혐의 처리를 했던 사람이 당시 김유철 부장검사였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네. 이분들의 어떤 해명을 좀 들어보면은 전파진흥원에서의 적극적인 고소, 즉 수사 의뢰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의지가 별로 없었다. 수사 의뢰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했던 그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의 내용을 볼 때는 그 해명에 좀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문서에 나와 있는 것과 그 실제로 조사를 받으러 온 직원의 이야기가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 그 강진국 기자님께서 전파진흥원의 당시 그 표재진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셨죠? 네네. 요 얘기 이제 표재진 변호사 답변 이제 얘기하기 앞서서 아까 윤석열 총장의 답변 요지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전파진흥원 수사를 수사 의뢰를 자신들이 무혐의 종결 처리하게 된 제대로 된 그 수사를 할 수 없었던 두 가지 배경. 우선 첫 번째로 이 이혁진과 김재현. 이혁진과 이제 그 김재현의 이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소장이 들어왔는데 한쪽은 고소를 취하했다. 네. 이게 첫 번째로 들어온 건. 네. 네. 그렇게 해서 했고 두 번째로는 이거 정작 수사 의뢰를 했던 전파진흥원 직원들이 네네.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혁진 전 그 대표인 이혁진 씨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들은 뭐 수사 의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떠밀려서 수사 의뢰를 한 것처럼. 그래서 말이 그래서 전파진흥원에서 검찰에 와가지고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자기들도 하기 싫은 뭐 고소를 했다 하기 싫은 수사 의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라고 외로 전파진흥원 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입만 벌리면 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말 앞뒤도 안 맞고 무슨 뭐 사실상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에 나와 있는 그 톤 내용과 톤에 비해서 윤석열 총장과 김유철 당시 부장검사의 이 해명을 빗대어 보면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실제로 고소는 했지만 고소는 떠밀려서 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처벌할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는 윤석열 총장의 국회 답변에 대해서 직접 이 수사 의뢰를 했었던 전파진흥원의 그 표재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표재진 변호사한테 이 윤석열 총장의 답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나가서 뭐 이거는 이렇게 돼서 우리는 좀 불편합니다라고 얘기를 뭐 아마도 그 말을 그 자체로 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이렇게 얘기를 뭐 좀 직원들이 자기네들은 직접 담당했던 직원도 아니고 그런데 가서 모르는 걸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그걸 이제 검찰이 뭐 수사 의뢰인이 의지가 없으니 우리도 의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전파지는 거는 이제 사실은 그런데 뭐 수사권이 없는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워딩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상식적으로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고소하고 싶지 않은데 뭐 이혁진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고소하는 거다 뭐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몰라 검찰이 그 직원들이 직접 그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었던 직원도 아닌데 근데 뭐 가령 그러면 조금 생각을 좀 바꿔서 그리고 진흥원이 그렇게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래요. 그러면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의 특징은 수사 의뢰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의심을 해줄 것 같고 의심 의혹을 가지고 더 파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상식도 그렇습니다. 의뢰인이 네. 수사 의뢰인이라고 와가지고는 잘 안 도와주고 그러면 야 이거 좀 수상한데 이게 맞는 것이지. 아이고 그렇죠. 그 아이고 저게 그러시군요. 그러면 네. 뭐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랬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게 네. 수사기관 네. 본분이 네.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 수사 의뢰 공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할 것 같은데 수사 의뢰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이 정말 그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네. 이 전파진흥원에서 불법적인 어쨌든 펀드를 운영을 할 때 그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넣었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사건 당시의 직원들, 담당자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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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검찰이 그게 아니고 사건 당시 담당자가 아니고 네.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네. 예, 조사 후임자들. 시점 당시. 그러니까 후임자들인 거죠. 후임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 뭘 대답할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후임자들이. 모르죠. 원론적인 답변밖에 네. 할 수가 없었죠. 네, 네. 그거를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럼 수사를 하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동안에 쭉 진행 경과들. 네. 과기부에서 감사가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모아서 우리는 제시한 겁니다라고 후임자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원론적인 텐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참.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걸 이 수사 의뢰한 사람들이 처벌 의지가 없어서 네.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정말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가. 네, 네. 아 설령 수사 의뢰인들이 와서 그렇게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네. 거꾸로 검사 입장에서는 더 의뢰를 하고 의심을 하고 더 파헤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 이게 네. 이게 당연히 즉기 상식이죠.